네, 안녕하세요. 다모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떤 제품이든 그냥 브랜드 있는 제품, 그리고 돈 비싼 제품을 사시면 이런 거 딱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메이커 보고 비싼 거 사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 저희 채널은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하이브리드 자전거 가성비 좋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뭔지부터 아셔야 될 텐데, 하이브 자전거는 MTB와 로드바이크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브리드라고 하고요. 보통 로드 자전거와 같이 좀 얇은 타이어, 23에서 32C까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도로용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지오메트리, 외형적인 설계라고 하는데, 그 설계 모양은 약간 MTB를 좀 따라가서 타기 편한 자세로 로드는 이렇게 숙여서 타야 되는데, MTB처럼 좀 편한 자세로 탈 수 있게끔 만든 자전거예요. 뭐 요새는 하이브리드 자체 지오메트리도 나오고, 혹은 로드의 지오메트리를 그냥 그대로 따와서 핸들바만 이제 일자바를 다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두 번째, 컴퓨터에서 CPU가 중요하잖아요. 자전거에서는 구동계라는 게 중요해요. 뭐 이 구동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가성비 이제 따지려고 한다면 기어 레버, 그리고 뒤에 기어를 바꿔주는 뒷드레일러, 그리고 앞에 기어를 바꿔주는 앞드레일러 정도의 등급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그걸 제가 공부시켜드리진 않을 거고요. 저는 그냥 인덱스 방식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덱스 방식이 뭐냐면, 기어가 한 단 한 단 한 단 이렇게 여러분이 딸깍딸깍 하면서 바꾸는 걸 인덱스라고 해요. 옛날 자전거 보면 그냥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돌리면서 그냥 감으로 써져, 숫자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감으로 이렇게 기어를 바꾸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방식은 되게 저렴하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엄청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달고 나온다는 건 좀 사기라고 해야 되나? 예, 좀 너무 호갱을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좋은 회사에서 이 드르륵 하는 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은 걸르시고요. 딱 딸깍딸깍 숫자 써져 있고 딸깍딸깍 하는 방식, 인덱스 방식을 사시면 되세요. 그런데 인덱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가요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그냥 시마노 제품을 사시면 돼요. 기어 레버, 그리고 앞드레일러 뒷드레일러에 시마노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그거 사시면 됩니다. 시마노가 컴퓨터계에선 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인텔이 요새 입지가 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자전거에서는 그냥 시마노가 저가 제품에서부터 고급 제품까지 엄청나게 그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뭐 캄파놀로나 스램은 고가 제품만 이렇게 좀 만든다라고 하면, 시마노 제품은 저가에서부터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마노라고 써져 있는 제품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자전거 단수,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단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뒤에가 7, 앞에가 3 이러면 이제 저희가 21단으로 구분을 하고, 뒤에가 8, 앞에가 2 이러면 16단으로 저희가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이 더 높네, 22이 더 좋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16단이 보통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뒤에 단수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뒤에 단수가 7단보다 8단이 좋고 8단보다 9단이 좋은데, 뭐 하이브리드 자전거에서 9단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8단 정도, 그리고 앞에 3단 정도,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 자전거에서는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7단도 나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왕이면 사실 거 8단, 3단 이렇게 된 거, 아니면 8단, 2단 이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뒤에 단수를 8단인 걸로 여러분들이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 프레임은 이제 자전거의 차체, 그 재질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프레임 재질에는 이제 그냥 철, 엄청 저가형 철인 하이텐이 있고요. 알루미늄이 있고, 그리고 좀 고가형 철인 크롬올리가 있고, 카본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으신 저가형 자전거에는 철과 크롬올리,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저가형 크롬올리는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쓰기에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으니까 그냥 알루미늄을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알루미늄도 등급이 나눠져 있어서 세세하게 따지면 좀 복잡하긴 한데, 저가형 자전거에서 알루미늄은 그렇게 굳이 안 따져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알루미늄을 쓴 것,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하이림은 피하세요. 자전거 바퀴를 살 때 림이 두꺼운 게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 막 되게 두껍게 붙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바퀴에. 그런 것들 사시면 저가형에서는 그게 엄청 무겁기만 해요. 그걸 절대적으로 비추하고요. 저가형 자전거에서 그냥 로우림, 무조건 바퀴 그 림이 얇은 거, 그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제가 한번 훑어드렸는데요. 이렇게만 끝내면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 자전거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루이지노의 마이첼시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특징으로는 가격은 259,000원인데 포크가 카본 포크예요. 카본 포크면 무게도 가볍지만 충격 흡수도 잘 되거든요. 이게 좀 장점이고, 그리고 인터널 루팅,
네, 이 가격에 인터널 루팅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인터널 루팅이 뭐냐면 선 같은 게 겉으로 안 나와 있고 안으로 프레임 차체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8단이고 뒤에는 앞에 3단이고 그래서 가격 대비 카본 포크와 인터널 루팅 이거 두 가지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네, 정통의 강호죠. 알톤의 썸탈이에요. 뭐 옛날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자전거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20만원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톤의 썸탈 제품들을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셨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알톤의 썸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취향에 맞게 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전거 가성비 좋게 고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